아침 7시야? 어, 신기해. 누구야? 굿모닝. 전 아침입니다. 아, 일성이야? 뭐야? 야, 이게 아, 문제다. 진짜 일어나자마자 찍었어. 하이. 너무 핸드폰만 본다 형. 하루 종일 핸드폰. 형 잘 잤어? 아니 잘 못 잤어. 우리 동해는? 어 어? 뭐야 카메라 그쵸, 의식했어. 그쵸. 카메라 의식. 카메라 의식. 형 잘 잤어? 아니 잘 못 잤어. 너는? 나는 조금 잤어. 넌 몇 시간 잤어? 5시간. 나보다 많이 잤구나. 평소랑 너무 다른데 말이야. 카메라 의식, 카메라 의식. 형 잠 좀 자. 그러다 죽어. 야, 너 어제 왜 전화 안 했어, 형한테? 네가 형한테 많이 소홀해졌잖아. 특히 2년 전에 비해서. 사랑해, 형. 차별이 없구나, 이제. 너무 힘들어. 꼭 잘 불러주는 거야. 저봐, 이동해 정상 아니야. 야, 얘도 정상 아니야. 이동해 정상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동해 정상 아니야. 저 뭐 하는 거야? 머리 냄새 맡는 거 아니야, 지금? 쟤 왜 이러니? 빨리 수술하라고! 뱅뱅뱅. 나 이거 방송에 이렇게 하면 못 나가. 아, 아. 어, 밀착 취재 들어간 거야? 뭐야? 그 성공개고 나왔더라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예성이 원래 저렇게 웃겼냐고 그 얼굴이 되게 잘생겨졌다고 그 얘기 되게 많이 내가 그렇게 못생겼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굴이 잘 안 보였던 거지 그게 아니라 어. 나는 이미 얼굴 살을 많이 뺀 게 오래됐잖아 근데 그 옛날에 그 얼굴 부었을 때 그 느낌이 사람들을 내 입속에 박혀있는 거야 아, 예전에? 어, 옛날에 얼굴... 오히려 친구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저의 외모의 변천사와 저의 노력에 대해서 그 친구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들었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죠. 네. 만족하진 절대 하지 않아요. TV 좀 나와야지, 야. 나왔어. 이 친구들이 우리 예고편 나온 거 보더니만 예성이가... 되게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카메라 얘기 담으려고 아니, 아니 아까 얘기하다가 너가 와서 끊겼는데 요즘에 딱 이렇게 화면에 보이니까 부각되고 그 드라마 때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되게 잘생겼다고 와 얼굴이 야 너 평상시처럼 해라 나? 어 태어나 얘기했잖아 너랑 나랑 지금 한 10년 이랬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야 얘기했었거든 진짜야? 넌 그런 얘기 잘 안 듣지? 워낙 잘생겨가지고 너 잘 안 듣지?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니까 너 진짜 네가 되게 잘생긴 거 알지? 너 잘생겼다는데? 야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동이가 제일 잘생겼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 알지? 형 이렇게 잘생겼었나? 무시해야겠다 티토 라이브 방송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자, 나왔습니다. 나온다. 자, SNS의 왕자. 라이브 쫓겼어? 그 왕자. 하이, 헬로, 안녕. 사디캅. 네, 성화방송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짠. 동해도 가요. 동해는 다른 차에 있습니다.
동해는 여기 없고요. 다른 차에 있다고요. 왜 자꾸 내가 생방송하는 동해 물어봐요? 어, 저봐. 다른 멤버에 대한 시샘. 아, 멤버 시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전 그럼 이만. 어, 그래요. 어. 오늘의 NBA 농구의 상황들을 쫙 다 봤어요. 계속 그것들을 좀 이제 정리해서 보느라 좀 많이 기사를 봤고 그게 다예요. 네. 너 집안 어디 살았다 그랬지? 포항이에요. 포항? 나는 어디 살았을 것 같아? 나는 원래 서울 태생인데 부천에 살다가 10살 때 천안이란 데로 이사 갔거든. 충남 천안.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우리 아버지 회사 때문에 천안에 이사 왔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 집을 가는데 논밭을 제가 말이 많은 여기저기 대답 안 해주는데 계속 말하네. 저게 뭐야? 왜요, 난? 그리고 공기가 맑았는데 그때 재미난 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맨날 카스텔 때 어릴 때부터 나의 감정을 못해줘서 그런 일상이랑 문제 엄청 많아. 지금도 있는데 진짜 웃겨. 보면 진짜 웃겨. 지금 보면 되게 웃긴데 예성이 형 주로 먼저 말 자주 걸어주시고 야 뭐야! 형님! 본인 얘기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솔직히 재밌어서 웃어주시는 날 한번 어떤 일도 있었냐면 나 연습생 때 아, 이게 진짜 문제다.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야, 종진아! 야, 이거 본인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야, 뭐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보자. 예성아 친구, 유도현입니다. 예성의 친동생인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성화봉송을 이번에 주자로 저희 형이랑 그 동해 형이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 응원차 응원하러 왔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이야, 진짜로. 그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가 뭐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표해서 성악방송을 하고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예성이 지금 한 번도 못 가봤어. 형, 나 이사하고 형제 못 가봤어. DVD, 영화 보기가 또 취미여서 DVD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 얘기했었는데 우선 정리가 된 것만 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DVD 보이시죠? 예, 좀 제가 장르별대로 이렇게 한번 쫙 나눠봤어요. 예, 이렇게 쫙 DVD가 있습니다. DVD가 다섯 박스를 아직 안 깐 상태야. 아, 맞아요. 쟤네 집에 DVD 진짜 많아.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이제 다
보려고 할 때 예성이한테 물어보면 얘가 이제 장르별로 다 이렇게 써서 줘. 아, 또 보여드릴게. 제 책상이고요. 제가 그랬어요. 책상을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앞으로 보시면 영화를 보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한 거예요. 예, 액세서리가 많죠. 네, 이게 다 액세서리예요. 얘는 이게 다 액세서리고요. 다 이쁘네요. 네, 오, 액세서리 정말 많죠. 네. 액세서리 너무 많아. 액세서리 많아. 자,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문제적 여자로 뽑힌 개해 엄마, 개 세 마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 쌈둥이하고 흰둥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생각하는 아들 예성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맏이답게 또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또 동생 아낄 줄 알고 부모 또 생각 많이 하고. 엄마 봤을 때 예성의 단점은 뭐예요? 그 다음날 스케줄 있으면 너무 막 안 먹고 막 더 막 그런 게 엄마라서 볼 적에는 많이 속상하지 뭐. 그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게 제일 속상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또 행복하고 또 그걸 원하시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 오늘 립스틱 안 발랐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빠야. 아빠야? 아빠 오셨어요? 옷 갈아입... 근데 왜 셔츠에다 추리닝 바지 입고 오셨어요? 아, 옷 갈아입고 머리 빗고 오셨구나. 어?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뭐 한 번. 지금 처음 아빠. 아빠가 생각하는 아들은? 큰아들은? 어때요? 속 안 썩이고 밖에 나가서 뭐 사고 안 저지르고.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제일. 좀 단점을 얘기한다면은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하고 좀 대화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좀 사귀고.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둘이 같이 앉은 다음에 우리 아들 사랑해 하면서 계속 끝내자. 우리 아들 사랑해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정확히 해서 끝내자. 하나 둘 셋 하면 60대 이제 저번으로 다시 하나 둘 셋. 우리 아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안 맞구만. 네, 다시. 2018년도 슈퍼주니어 화이팅! 아들들 화이팅! 예성이 화이팅! 사랑해요. 귀여워. 맞추셨어야 되는데. 경찰! 아, 이거 좀 쉽게 나와야 되는데. 좀 멋있는데. 우리는 슈퍼주니어예요! 한 번에 서치하는 한 번에 네 가지 합니다. 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떤 게 왜? 야, 누구세요? 아니, 어느 하나 집중을 못 하는 거 아니야?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 내 인생에 이 슈퍼TV라는 내 안에서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기분에 웃을 수 있었고요. 성화봉송이라는 거대한 뜻깊은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과 오늘 스케줄을 함께 하고 차 안에서 예성 인생극장이었네. 얘기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고, 머리가 아팠지만 나름 오랜만에 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요. 생각만으로도 더 즐겁습니다.